멀티태스킹 세상이야. 요즘에는 이 게임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죠. 게임 두개 켜놓고 기본으로 웹서핑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. 게임 두 개에다가 웹서핑까지 지금 켜버렸습니다. 이게 바로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2세대의 위력이라는 거죠. 자, 오늘은 최근 출시된 아주 따끈따끈한 스마트 기계 갤럭시 G폴드 5와 갤럭시 탭 S9 울트라 가져와 봤습니다. 야, 이 갤럭시 G폴드 5 제가 처음 만나보는데요. 디자인이 잘 빠진 것 같은데? 야, 고급스럽다. 이렇게 펴고 이렇게 접고. 야, 이게 폴드니까 진짜 이런 매력이 있어. 화면이 널찍한 매력. 그리고 갤럭시 탭 S9 울트라. 아, 화면도 아주 널찍하니 좋네요. 매끈하네요. 매끈하게 예쁩니다. 이렇게 예뻐진 갤럭시 G폴드 5와 갤럭시 탭 S9 울트라의 외관도 주목할 만하지만 이 안에 들어간 새로운 심장,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2세대가 탑재되었다는 사실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.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2세대는 퀄컴과 삼성 양사가 협업해 탄생시킨 결과물로 이미 갤럭시 S23에 탑재되어 많은 유저들에게 큰 호평을 받은 칩셋인 만큼 그 성능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. 아, 화면 부드럽고 게이밍 퍼포먼스가 진짜 괜찮다니까. 역대 가장 빠른 스냅드래곤이자 성능 및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 퀄컴 크라이오 CPU 및 퀄컴 아드레노 GPU를 장착해 놀라운 게이밍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칩셋이기 때문에 갤럭시 G폴드5와 갤럭시 탭 S9 울트라에 탑재됐다는 소식 그 자체만으로도 갤럭시 유저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. 아, 이거 내 마음도 흔들흔들하네. 이거 큰일 났네. 그리고 당연히 이에 걸맞는 강력한 게이밍 성능을 보여주죠. 롤 가자. 리그 오브 레전드, 와일드 리프트. 둘 다 할 수 없나? 게임을? 둘 다 해볼까요? 멀티태스킹 세상이야. 요즘에는 이 게임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죠. 게임 두 개 켜놓고 기본으로. 기가 막히네요. 아니, 이런 세상이 됐어? 두 개 동시에 로딩 중. 야, 이게 가능하다고? 게임 두 개를 동시에? 다들 아시다시피 갤럭시 G폴드5와 갤럭시 탭 S9 울트라는 커다란 화면을 가진 만큼 멀티태스킹 기능에 강점을 가진 기기들이죠. 이걸 해내기 위해서는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2세대의 빠른 프로세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.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. 자, 원신가. 롤 위험하다. 롤 위험하다. 야, 근데 이게 진짜 정신이 없네. 제가 못 따라가네요. 안 되겠어. 잠깐 귀환해. 귀환시켜놓고 원신하기. 야, 이게 무슨 일입니까?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습니까? 이런 식으로. 야, 이렇게 바로 웹서핑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. 게임 두 개에다가 웹서핑까지 지금 켜버렸습니다. 메일 확인도 잠깐 해보고. 공략 보면서 해야지. 원신 공략을 이렇게 보면서. 육성 가이드 이렇게 있네. 아, 잠깐만, 생각해보니까 이거 게임 패스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? 아, GTA5. 아, 가자. 이게 5G, 속도도 빠르지 않습니까? 와이파이 속도도 빨라졌기 때문에 초저지연성 아주 좋아요. 스트리밍 게임도 원활하게 잘 됩니다. TV 보면서 게임하는 것처럼 유튜브 켜놓고 게임을, 아우 꿀이네 이거. 유튜브 보면서 게임도 플레이하고. 그리고 발열도 그렇게 심하진 않네. 배터리도 아까 79%였는데 아까는 뭐 심지어 게임을 두 개를 돌리고 그랬는데 이거 확실히 좋아. 아, 유튜브보다 죽었네요. 와,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2세대에 가공할 만한 게이밍 성능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터라 뭐 어느 정도 콘솔급 그래픽 퍼포먼스 보여줄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멀티태스킹 환경에서도 유연하게 구동되는 것을 보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. 이는 역시 성능과 전력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2세대 덕분이겠죠. 이뿐만 아니라 빠르고 끊김없는 5G, 와이파이 블루투스 연결성을 지원하고 실제와 똑같은 빛, 반사, 조명을 구현하는 실시간 하드웨어 가속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한다는 점도 인상적인 부분입니다.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꼽으라면 저는 역시 고사양 게임들도 부드럽게 구동시켜주는 이 파워풀한 게이밍 성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. 그와 더불어 대화면에서도 다양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는 점, 이 점도 이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2세대의 다재다능함 중 하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2세대, 이번에 새로 출시된 갤럭시 G폴드5와 갤럭시 탭 S9 울트라만큼 주목해볼 만한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
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2세대. 이놈 참 다재다능하네.